이 행성의 동방 한끝에 자리 잡은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또다시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 맑은 물 요정하게 감돌아 흐르는 평양의 대동강 한복판에 한송이의 목난 것처럼 피어오른 5월 1일 경기장. 바로 여기서 반만년 역사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 민족의 슬기가 빗기고 현대조선의 이름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이 조화롭게 결합된 대소사시적 화폭인 아리랑이 또다시 공연됩니다. 모두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13개경으로 구성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의 명곡들과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무용, 힘있고 매력있는 집단 체조와 교예, 황홀경의 배경미술, 그리고 현대적인 장치물과 최신 조명수단들을 동원하여 창조 완성한 종합적인 예술작품으로서 동서고금에 있어 본 적 없는 대걸작이며 21세기를 대표하는 본보기 작품입니다. 오래전부터 단군 민족의 노래로, 오늘은 동일조선의 노래로 세계 명곡으로 된 조선민요 아리랑은 이 작품의 기본 주제가입니다. 그 옛날 리랑과 송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전설에서 유래된 이 노래 아리랑은 한때 나라 잃고 정든 고향 떠나 온 세상 만리 타향으로 흩어져가며 동포들이 부르던 리별의 노래, 쓰라린 고별의 노래였습니다. 허나 오늘은 어젯날 흩어져갔던 해외 동포들이 너도나도 다시 찾아와 안기고 온 세상의 친선의 사절들이 쉼없이 찾아와 반기는 상봉의 노래, 한복의 노래, 강성부흥의 노래로 이어졌으니 한민족의 쓰라린 어제도 있고 행복한 오늘도 있고 희망찬 내일도 있는 아리랑의 세계. 누구나 한 번 보고 나면 인류사의 수천 년을 다 느끼며 살아온 듯 온몫이 심취되어 그 자리에 굳어지게 하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적인 대걸작품으로 날이 갈수록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달리 음악을 사랑하고 무예를 중시하고 춤과 율동을 즐겨온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 유구한 문화전통은 오늘 해와별 빛나는 조선노동당 시대에 와서 이처럼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글, 하나의 문화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 유구한 민족사를 수놓아온 우리 인민은 남달리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자주적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평화와 진선, 단결과 화목을 위해 뜨겁고도 열렬한 마음을 바쳐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재간둥이들로 소문난 다
5살, 7살의 어린이들로부터 10대의 학생 소년들과 20대의 청춘 남녀들, 중년, 노년의 재능있고 명망 높은 인민예술가, 공은예술가, 장작가, 배우들이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재능도 하나가 되어 이 행성 위에 피어올린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 황홀경의 극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녕 인간의 무한대한 창조적 지혜와 재능,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끝없이 넓고 풍만한 예술적 정서로 총집대성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사회주의 조선의 자랑이며 인류 공동의 문화적 제보입니다. 서장으로부터 정장에 이르기까지 15만 석의 거대한 경기장을 신비경의 꽃바다, 황홀경의 춤바다에 잠기게 하는 아리랑의 화포. 삼라만경을 다 펼쳐놓은 듯한 하늘의 조화를 보느라면 현대미술의 거창한 대화폭을 펼쳐가는 배경대를 못보게 되고, 배경대를 보느라면 힘있고 박력있는 율동과 황홀한 무용예술의 세계가 펼쳐지는 경기장 바닥을 놓치게 되니, 어찌 한두 번의 공연 관람으로 이 작품의 끝없이 아름답고 숭엄한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올해에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치어 더 높이 비약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활력이 넘친 기상과 위용이 특색있게 형상되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 예술화되어 볼수록 새로운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인간 존엄의 긍지와 낭만을 더해주고, 노인들에게는 생의 활력과 젊음을 안겨주며 꿈속의 환상세계, 행복의 무화경에 잠기게 하는 선군조선의 아리랑. 지금 조선의 아리랑 열풍은 국내와 온 세계에 파급돼서 평양으로 향하는 관람 신청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양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관람 신청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라, 아리랑의 꽃바다, 춤바다 물결치는 우리 평양으로. 어서 오시라, 아리랑의 꽃바다, 춤바다 물결치는 우리 평양으로. 단군 조선의 첫 수도인 평양의 교회에는 우리 민족의 시조왕이 안장된 단군릉도 있으며, 한때 동방의 천년강국 코레아로 세상의 이름을 떨친 고구려의 시조왕이 안장된 동명왕릉도 있습니다. 일찍이 명산 중의 명산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동해의 금강산. 금강산에는 수천 년을 내려오는 오랜 역사 유적들과 함께 재미나는 전설의 이야기 또한 끝없이 많습니다. 맑고 푸른 동해의 북단에는 하늘의 신선 조물주가 빚어놓은 듯한 수수께끼의 기기묘묘한 천하절경들이 가득 찬 명승의 칠보산도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골과 높은 계곡으로 장중하고 아름다운 묘양산에는 민족의 유구 찬란한 문화 전통을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 유적들과 이 세상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찍이 세상에 소문난 신묘한 비취색 고려자기의 고향이며, 한때 통일조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여기는 잔생몰로의 명약인 세계 모든 인삼의 고향이며